아, 미쳤네.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반갑습니다. 요리가 행복한 시간 삼촌의 요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캔참치를 이용한 참치 고추장 짜글이입니다. 참치캔은 앞부분을 살짝 까서 기름을 제거할 준비를 해주시고요. 감자는 반으로 잘라 깍둑 썰기 해주세요. 양파도 잘게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요. 정말 맛있게 먹은 요리입니다. 중간에 채널 돌리지 마시고 레시피 숙지하셔서 가족들에게 주시면 분명 엄지척 받으실 겁니다. 마지막 토핑으로 들어갈 고추는 어슷썰기 후 잘게 다져주시고요. 호박 반달썰기 해주시고요. 호박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짜글이에 두부가 빠질 수 없죠? 두부는 반으로 잘라 먹을 만큼 나누신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저는 밥에 비벼 먹기 위해 잘게 깍둑 썰기 해주었습니다. 빠질 수 없는 대파도 어슷썰기 해주시고요. 물 600ml 넣고 국물 요리에 빠질 수 없는 다시마 4장 넣어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3분 정도 끓이신 후 다시마 한 장만 남기고 모두 버려주세요. 다시마를 건져낸 후 청양고추 제외시키고 야채를 모두 넣어주세요. 삼촌의 꿀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참치캔은 앞부분만 살짝 눌러 기름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기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찌개 맛이 우러나옵니다. 기름은 다 버리지 말고 적당히 제거해 주세요. 삼촌표 황금 레시피를 위 순서대로 넣어주시고요. 이대로만 하시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밥도둑 짜글이가 완성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새우젓으로 모자란 간을 채워주시고요. 후춧가루로 마무리해주세요. 총 조리 시간은 감자가 완전히 익는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쓱쓱 비벼서 자, 요 근래 먹어봤던 짜글이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삼촌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